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먼저 김장술 증인께 간단히 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통영암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의 지휘체계상 뭐 까미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 까미 아니다. 그것을 내가 직접 할 뭐 까미 아니다 이런 평상시 지휘체계상 그건 해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예, 거죠? 구조함이 출동을 해라라고는 혹시 모르겠는데 통영함이다 무슨 함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예.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까미 아니다라는 표현을 속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 2년 8개월이 지난 이 국정현장에서 예. 그 당시 컨트롤타워의 한 축이었던 김장술 증인이 그것은 평상시의 지체계상 해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통영한 문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할 까미 아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상황 그때 상황 인식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이거. 제 저 표현에 그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국민 앞에 사과하셔야 예. 돼요. 예. 아 김상만 증인. 지금 그냥 뭐 우려 관련 이야기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김상만 증인과 관련된 관계도예요. 쭉 인적 관계가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녹십자 아이메드, 녹십자 랩셀, 녹십자 웰빙 이 김상만 증인이 관련한 다 사업체 부문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 농단 그리고 김상만 증인과 김영재 증인은 최순실과 한 몸통이었어요. 그것을 전제하에서 이야기합시다. 김상만 증인이 대리 처방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문의 주사를 놓고 국가 2급 비밀 대통령 혈액 무단으로 외부 반출하는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증인, 아까 오전에 서창석 원장이 주치되기 전에 청와대에 두세 번 들어간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두세 번 아니고 아까 그 여러 번 들어갔습니까? 두세 번은 임명청 받기 전이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예, 여러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당시 주치의와 의무 실정 없이 진료를 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있긴 했지만 누군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까 그렇게 네, 말씀하셨고. 당시 같이 있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뒤에 앉은 그 신보라 간호사 아닌가요? 신보라 간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남보건소에서 진행한 차원병원 조사 당시에 직접 썼어요. 진술서에. 예, 진료 차트 청 또는 안가라고 써있는 것은 의무실에 약이 구비되지 않아서 본인이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서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주사하고 피하주사는 본인이 직접 했다. 써있습니다. 맞죠? 그때 당시에 그 취재를 막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썼는데 사실은 간호장교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은 게 저는 피하주사는 제가 직접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조사서에 강남보건소에 가서 진술을 할 때 쓰는 건데 무슨 놈 취재진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아까부터요 자꾸 지금 말이 바뀌고 있어요. 바뀐 적 하나도 유념하셔요. 없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사 맞은 그게 주사는... 지금 저 성립이 됩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취재진의 뭐 관심이 많은데 자기가 자필로 쓴 부분에 확인서에다가 정맥 주사는 제가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전에 피하 주사는 증인이 났지만 정맥 주사는 누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써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김상만 증인이 최순실 최순득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한 시점은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 17일까지 모두 12번이에요. 이 중 10번이요. 2013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신보라 증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맞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간호장교인 아까 이야기 쭉 나오고 있는 조여옥 대위가 청와대 근무한 것은 2014년 1월부터예요. 대리 처방이 이루어진 2013년 3월부터 조여옥 대위가 청와대 근무를 하기 전이 2013년 12월까지 청와대 관저를 출입한 사람은 신보라 증인과 김상만 증인이에요. 김상만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신보라 증인 본인이 직접 정맥 주사 놓은 적 없는 거 확실하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당시에 신보라 증인 말고 지금 정맥 주사를 놓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간호장교라든지. 아까 두 명은 다른 간호장교 있어요? 당시 의무실 간호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교가 놓을 수도 있었겠네요? 보통 대통령 처치는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고 있고 제가 의무동 간호장교였기 때문에 뭐 의료인이라면 모두 다 정맥 주사를 할 수 있어서 그 장교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 장교의 이름과 연락처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때 같이 근무했던. 같이 근무했던 간호장교 연락처. 예. 너무 공개적인 곳에서 신상을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공직에 네. 있었잖아요. 같이 근무했었던 부분이에요. 이것은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네. 근데 보통 대통령 처치는 필요하다고 하면 의무실장 지시하에 의무동 간호장교가 하기 때문에 저의 추측으로는 그때 의무실 간호장교가 굳이 대통령 처치를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네. 참 이게 맞은 사람은 있는데 놓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또 그러면 지금 제 3자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지금요 도저히 성립이 좀 안 되고 한 가지 좀 지금 김영재 증인이 최순실 씨를 이병석 원장이 소개해서 만났다 그랬죠. 네. 이병석 그 증인께서는 어떻게 최순실 씨를 만났어요? 한 5, 6년 전에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세브란스로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알게 되셔가지고 환자로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김영재를 소개시켜 줄 수 있고? 제가 주치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든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또 다른 미스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재 씨는 14년 11월 어떻게 됐어요? 이름은 그때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 네, 좀 분명히 좀 제가 확인을 하나 분명하게 이병석 증인께 김영재 증인은 의사잖아요. 네. 우리 이병석 증인도 지금 병원장을 하시는 의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를 소개시켜 줬다는 말씀이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가 물어봤다는 말씀입니까? 최순실 씨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때 막 그 무렵 아니었나 생각. 그 무렵이 언제예요? 2013년 뭐 3-4월 그때쯤. 대통령 취임 이후네요. 그렇습니다. 최순실이 연락이 와가지고 예. 이병석 증인이 주치의로서 김영재 증인을 최순실에게 소개를 해줬다. 네, 한번 찾아가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찾아가 보라는 게 소개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잠깐만요. 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예, 아 양해를 잠깐만요. 예. 어떤 취지? 아니 말씀 먼저 하십시오. 예. 질문이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 의원께서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라도 이름하고 번호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은